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세 번째 맞이하는 명절 연휴. 방역과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. 지난 추석에는 1일 평균 확진자가 50명 내외에 불과했지만 올 설 연휴를 앞둔 지금은 3, 400명대에 달합니다. 충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연휴 다음 날인 15일까지를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5대 분야 18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첫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. 도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17팀 51명 규모의 권역별 신속대응팀을 가동합니다. 또 하루 4차례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거리 두기 동참 비대면 캠페인을 벌입니다.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가동하여 향후 백신 접종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.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. 도는 우선 지역카페 할인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0%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운영 중단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유흥시설 1,750곳에 재난지원금 17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종사자 2,600여 명에겐 소득안정자금 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 이 밖에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최대 3천만 원까지 1% 이하의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소망대출을 운영하고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지역카페 사용을 위한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사업도 추진합니다.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.